54번 문제 읽어볼게요. 자, 원규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그림에서 보면 높이가 8이다 라고 하네요. 여기서까지 뭐 높이, 자, 이 길이가 8입니다 그 다음 밑면의 중심이 원점이다. 여기가 원점인가 봐요. 다른 면은 이 평면, 이 평면 이야기죠. Z11이라는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난다. 높이가 여기 닿는 부분까지 높이가 10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, 그러면 피타에 의해서 원규등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네요. 이 부분은 6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질문 자체는 원기둥의 한 밑면을 Z10으로 정사행하세요 라는 의미겠죠. 여기서 이렇게 정사행하세요 라고 합니다. 우리가 구해야 될 각은 이 점에서부터 Z10이라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으로 표현이 되는 이 부분, 이 사이의 각을 알면 될 것 같은데, 이 각이 어디랑 같을까? 뭐 이렇게 중심이랑 중심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. 여기 90도. 그렇다면 여기를 알파, 여기를 베타 이렇게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.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각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. 알파랑 세타는 90도, 알파랑 세타는 90도. 그리고 뭐 베타하고 같은 의미일 테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세타가 여기랑 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정사행이면 코사인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, 이 변에서부터 이 변으로 해서 우리는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림에서 바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10분의 8, 5분의 4가 되겠다. 그 다음 면적은 쉽죠. 반지름 6이잖아요. 그렇다면 S는 바로 36파이 적고요. 그러면 정사형 S 다시는 5분의 4 곱하기 이렇게 해서 2번이라는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.